걸 한 개. 프라이드 치킨. 어때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요, 이마트에서 구입한 삼계치킨이라는 독특한 닭 요리 되겠습니다. 삼계탕도 아니고 삼계탕용 닭을 가져다가 치킨을 만든 뭐 그런 제품인데, 조금 작은 느낌이어가지고 그 그냥 그 동네에서 튀기는 그런 닭들 작은 거 그런 제품으로 한 것 같고요. 개육은 국산이고 뭐 미국산하고 뭐 카놀라유, 위어다, 월드인데 이게 개당 9,000원 정도 해가지고 가격은 좀 비싼 느낌인데,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통닭, 옛날 통닭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오늘은 저녁에 구입을 해서 연서가 없을 때 저 혼자 먹어봅니다. 오곡소금! 이야, 소금이 오곡이 됩니다. 자, 또 오곡이 들어간 소금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돼 있는데 차갑게 먹으면 좀 별로긴 하겠죠. 네. 자, 우리 연서 보면 나 빼고 이걸 먹었단 말이야. 미안하다 이놈아. 뭐 미안해. 자, 이렇게 돼 있는 거 한번 차가운 상태로 먹어볼까요? 식은 치킨 맛이야. 뭐 그냥 날개 부분이라서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요. 나머지는 돌려 먹어야겠다. 자,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다리랑 좀 잘라가지고 제가 한 밥 먹고 우리 연서는 내일 또 냉장고에다가 나머지 먹어보죠. 배를 갈라봤는데요. 삼계통닭이라서 뭐가 들을 줄 알았는데 뭐 따로 딱히 들어가 있는 건 없네요. 자, 그럼 반쪽만 돌려서 먹어보지요. 자,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넣었어. 자, 드디어 돌아갑니다. 맛있게 익어주세요. 다 돌려갖고 왔는데요. 뭐 생긴 것부터가 이제 아까랑 완전히 좀 다르죠. 아까는 조금 흐물흐물해 보였는데 이거 뭐 옛날 통닭 바로 튀긴 듯한 느낌이 드는데, 목뼈 쪽, 목뼈 쪽이니까 뭐 좀 먹어보죠. 소금도 먹어보죠. 이거 오곡 소금이라는 건 뭐야? 우와, 오곡 맛이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약간 좀 고소한 듯한 소금의 맛이고요. 그냥 뭐 별로 짠 거 안 좋아해서 그냥 먹는데 먹어보죠. 바삭한 소리부터가 달라. 소금 좀 찍어서 먹어보자. 바삭바삭한 게, 그 옛날 통닭, 딱 그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,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또 옛날 통닭하고 다르게 또 기름이 빠지는 거잖아요. 옛날 통닭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튀기는 거고, 물론 한 다음에 좀 식히긴 하지만, 라이드 쪽도. 맛있어. 맥주를 갖고 와야 되는데 사온 지 얼마 안 돼서 냉장고에 지금 계시해가지고. 맛있네요. 에어프라이기가 없으신 분들은 뭐 오븐에다 구우시든지, 그냥 드시면 솔직히 비추고요. 예, 뭐 그냥 드실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 전통시장 가셔가지고 그 옛날 통닭 같은 거 아니면 배달을 시켜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집에 에어프라이어 쓰시게 되면 뭐 상당히 이렇게 다양하게 드실 수 있고요. 가끔 에어프라이어 종류 물어보시는데 그냥 뭐 사이즈 뭐 적당히 맞는 것만 구입하시게 되면 뭐 제품의 차이에 따라서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 정도. 옛날 통닭에다 기름이 쪽 빠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, 뭐 안에다가 진짜 그 밥 같은 것까지 넣어줬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아, 닭다리를 들고 뜯었어야 되는데 이거를. 자, 뭐 나머지는 이제 내일 우리 연서 여기 밖에 잘 거니까 그때 또 줘서 따로 찍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뭐 독특한 느낌의 삼계통닭. 에어프라이어 있고 반값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면 드셔볼 만한 것 같고, 정가면 솔직히 그냥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옛날 통닭, 물론 뭐 요즘 뭐 전통시장이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기대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
분석하고 추천해 주세요. 그러니까